네, 이번에 풀 문제는 2007학년도 3월 학평 가형 9번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좀 읽어볼게요.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에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을 때 N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N이라고 하자. 자, 이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되나요?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억. A3과 A3 서로 배반 사건이다.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은 각 사건에 대해서 일단은 집합적으로 좀 써주셔야 돼요. 자, 써볼게요. 자, 그럼 일단은 A3가 나와있죠. A3는 뭐예요? 3의 배수가 나오는 거니까 4, 6, 9가 나오면 되겠고요. 또 나와있는 게 A4가 있네요. A4는 4의 배수니까 4, 그리고 8이 됩니다. 자, 또 나와있는 게 A2가 있고 A5가 있네요. 얘는 2의 배수죠? 2, 4, 6, 8, 1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5는 5와 10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집합적으로 각 사건을 써봤더니 이제 문제를 푸는데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자, 기억부터 가겠습니다. 기억. 자, 얘와 얘가 서로 배반이냐. 우리가 배반인 건 뭡니까? 교집합이보다 공집합이다. 즉, 봤더니 보입니까? 교집합이 하나도 없네요. 따라서 A와 B는 우리가 보다 A3와 A4는 서로 배반이다. 맞다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맞겠고요. 자, 니은 뭘 구하라고요? P, A, 4, 바, A2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그럼 얘는 조건법률의 정의에서 PA2분의 P, A4, 교, A2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럼 계속 계산해 봅니다. PA2라는 것은 결국에는 A2가 일어날 확률인데 전체는 몇 개고요? 10개죠. 즉, 10개분의 얘가 5개가 되겠고. 자, 두 개의 교집합은 당연히 뭐의 배수? 4의 배수가 되겠죠. 따라서 교집합 확률은 10분의 얼마가 된다고요? 2가 됩니다. 따라서 계산해보면 착착 약분하면 얼마? 5분의 1. 하지만 니은에서 뭐라고 했어요? 5분의 1이라 그랬네요. 따라서 이 니은 결과는 틀렸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할게요. 디귿. 자, A2와 A5가 독립이냐. 즉, 교집합의 확률을 구해보라는 거죠. 교집합 확률을 구해보라는 거죠. A5랑 A2의 교집합 확률. 자, 그러면 두 개의 교집합은, 다시 갑니다. A2와 얘의 교집합은 누구밖에 없죠? 그렇죠. 10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이것의 확률 얼마다? 10분의 1이다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각각을 구해봤더니 PA2가 얼마예요? 얘는? 아, 10분의 5가 되고요. PA5가 얼마가 된다고요? 10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2분의 1, 이것이 5분의 1이니까 두 개를 곱해봅니다. 딱 얼마가 나오나요? 10분의 1 나오죠? 따라서 이 PA2와 A5의 교집합은 결국에는 PA2 곱하기 PA5가 된다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독립이라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겠네요. 따라 답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기역과 디귿. 이 두 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